가라앉아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피지 흡착 파우더예요. 피지 흡착 파우더? 흔들어, 어머. 이거 보세요. 이 파우더의 기능은 뭐냐면요. 네. 과잉된 피지를 말끔하게 잡아줘서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제 해졌네요. 수분크림 바르려고요. 이 수분크림은요. 수분은 채워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피지는 잡아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수분크림이에요. 어떻게 바르니까 진짜 또 세안했을 때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더 촉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뽀송뽀송하다는 네.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수분크림 발랐는데 오히려 뽀송뽀송해졌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름철 수분크림의 신기한 매직이에요. 겉은 뽀송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촉촉해요? 네. 효정 비즈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있으면 올 여름은 잘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스킨케어를 완벽하게 해놓고 CC크림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민낯 효과. 민낯에 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도 유전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파우더 팩트로 T존 부위나 번들거리는 부분만 톡톡 두들겨서 정리하고 나가면 너무 깨끗해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뜨거운 여름철 하루 종일 뽀송뽀송 피부로 거듭나는 피지 컨트롤 케어 완성입니다. 언제나 무결점 피부로 세계 여성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 그들의 매끈 광채 피부의 비결인 클렌징. 할리우드 스타들의 클렌징 비밀이 공개됐다. 오늘의 주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무결점 피부 노하우, 할리우드 스타 클렌징. 네, 오늘 두 번째 뷰티 클래스의 주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세안법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그렇죠. 피부미인에게 클렌징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도 메이크업 한 시간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될까 봐 좀 클렌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무결점 피부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뷰티 클래스. 우리 뮤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눈방울로 지금 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지 예방으로 이제 자주 세안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트러블이 심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피부 표면에 그 보호해주는 막이 있거든요. 깨끗이 한다고 너무 자주 씻으면 이게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주 안 좋죠. 하면?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세안은 아침 저녁 두 번 자극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지 않은 것 같아서 힘을 줘서 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자극이 가기 마련인데 자극 없이 세안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두껍게 메이크업을 하면 욕심이 생겨서 손으로 막 문질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사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뽀세안을 좋아하잖아요. 뽀득뽀득 맞아. 뽀득뽀득 네. 하고 나서 뽀송뽀송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속이 시원하지. 맞아요. 속이도 시원해요. 근데 자극 없이 목공까지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클렌징 비법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무결점 투병 피부의 비결이 공개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핫한 할리우드 스타들의 클렌징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손으로 세안하지 않습니다. 나 맨날 손으로 했는데? 그럼 뭘로 해요 도대체? 원래 뭘로 해요 그냥? 바로 클렌징 디바이스입니다. 클렌징 디바이스. 클렌징 디바이스요? 말 그대로 기계예요. 그러니까 미세모 브러쉬를 진동시켜서 피부를 클렌징하는 기기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압력이 아니더라도 클렌징 디바이스의 움직임 자체가 좀 피부에 자극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브러쉬가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을 그쵸? 한다면 아마 자극이 꽤 클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게 보이세요 혹시? 심지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냥 소리만 나는 건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보세요. 아, 조명으로? 아, 빛을 보세요? 비추면 움직이죠? 아, 네네네네. 밝은 빛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떨리네요. 이게 빠르게 브러쉬가 움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마치 미세한 물살로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극이 굉장히 적겠죠. 물살로 모공을 씻어주는 거. 네. 클렌징은 자극이 없으면서도 깨끗하게 닦여야 되는데 모공 쪽에서도 깨끗하게 씻길까요, 과연? 한번 과감하게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클렌저로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문질러 보겠습니다. 진짜 강한가 봐. 어머. 이번엔 클렌징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한번 네. 물에 살짝 담가볼게요.
방수예요, 방수. 어머, 어머, 어머. 죽었어? 어머, 죽었어? 아, 마술 같아. 어머, 이거 봐, 이거 못 끊었어, 해. 대박이다, 진짜.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손등이 빨갛거나 하지도 않아. 자극이 너무 신기해. 정말 똑똑하네. 웬일이니, 이거. 뮤즈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무결점 헐리우드 스타 클렌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전에 저는 먼저 궁금한 게 평소에 어떻게 클렌징에 얼마나 투자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성 피부라서요. 여름 되면 자주 세안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몇 번 정도? 집에 가면은 바로바로 세안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한 데다가 건성 피부여가지고 오일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네네. 좀 오랫동안 그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좀 오래 걸려요, 되게. 그럼 상반된 두 뮤직님들과 함께 클렌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매끈한 헐리우드 스타 클렌징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선희 뮤즈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한국 여자들 피부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브러쉬를 선택해서 클렌징을 할 거고요. 이소연 뮤즈님은 지금 민감한 피부라고 하셨잖아요. 민감한 피부는 아무래도 자극에 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센서티브한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게요. 지몬미 이제 따뜻한 물로 얼굴을 적셔서 모공을 열어줄 거예요.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미지근한 거? 맞아요. 적당히 따뜻해서 얼굴에 모공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슬쩍 열려줄 정도의 맞아요. 물 온도예요. 약간 열기가 있을 정도.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물살을 이용한 샤워 세안이라고 과감하게 기기를 물에 푹 담가주세요. 물살 뭐요? 보세요? 거품? 어디? 보여요. 미세한 물살이 지금 보이죠? 네네네네. 네. 공기방울이 막 생기는데? 그 옆에 더 많이 생기는데? 네네네. 이제 그 뮤즈분들 직접 한번 지어볼게요. 클렌저를 브러쉬에다가 직접 도포할게요. 아, 이렇게 얼굴에 닿는 게 아니라요? 네. 자, 이제 클렌징을 시작해볼게요. 피부를 롤링하면서 사용할 건데요. 클렌징 디바이스하고 메이크업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거예요. 먼저 이마에 20초 한번 해보세요. 서서히 지워지고 있어. 이게 또 방법이 있구나. 그런 다음 코와 턱 합쳐서 20초 동안 닦아주면 돼요. 롤링하면서. 네, 부드럽고 천천히 롤링하면서 우리 볼로 옮겨갈게요. 볼은 10초예요. 미온수로 헹굼을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10도 정도의 차가운 물로 마지막 세안을 해줄 거예요. 역시 차가운 물로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차가운 물로. 자, 수건으로 물기를 꼭꼭 두들겨서 물기를 제거할게요. 내가 다 시원하네요. 저는 뮤즈분들 클렌징 하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제가 브러쉬 클렌징을 즐겨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거품이 묻어 있으면 롤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턱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예요. 아, 리프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선에 마사지를 같이 해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뮤즈님들도 턱선 리프팅 한번 해볼까요? 올려서 거기를 한번 돌려주세요. 귀 뒤쪽에 필요한 부분들. 네, 그러면서 쇄골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뮤즈분들 이제 뭐 클렌징이랑 리프팅도 다 해보셨는데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아프거나 막 자극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부드럽고 그냥 시원한 느낌만 있었어요. 자극은 없는 거 같아요. 네, 자극은 전혀 아니 너무 매끈해졌어. 그러니까 광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피부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해외 런웨이에서 봤던 그 헐리우드 스타들의 광이 저 광이었나 봐요. 이건가요? 저 광이었나 봐요. 어쩐지 이렇게 광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거였었어요. 네. 할리우드 스타 클렌징 스텝 1. 따뜻한 물 세안으로 모공을 열어준다. 스텝 2. 클렌징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1분 이내로 피부 자극 없이 모공까지 세안한다. 스텝 3.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한 후 10도의 차가운 물로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무결점 피부 비법 할리우드 스타 클렌징 완성! 지성 피부로 번들거림이 고민이었던 백선희 뮤즈. 모공 속까지 깨끗한 클렌징 성공! 민감한 건성 피부인 이소연 뮤즈. 자극 없이 탄력 있는 클렌징 성공!
오늘 뷰티 클래스에 참여해주신 뮤즈분들을 위해서 올여름 완벽한 피지 컨트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뷰티풀 데이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방사수 이벤트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도 똑같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오! 뭐야! 저기, 언제 생기해? 잘 쓸게요. 예뻐져야지. 입체적인 펜스, 옆모습 미녀로 거듭내는 셀프 홈케어 질투심 유발, 예쁜 코 만들기 챕터 1, 오뚝한 코 만들기 코 주변의 경혈을 자극해 콧날을 오뚝하고 날렵하게 만드는 셀프 마사지 스텝 1, 콧방울 옆에 영양 부분을 중지로 지그시 누르며 안쪽, 바깥쪽으로 5회씩 돌려준다 스텝 2 안경에 걸쳐지는 상영향을 중지로 지그시 누르며 안쪽 바깥쪽으로 5회씩 돌려준다. 스텝 3. 눈머리와 콧대 사이의 정면을 검지로 지그시 누르며 안쪽 바깥쪽으로 5회씩 돌려준다. 스텝 4. 엄지를 이용해 눈썹 앞머리 부분 찬죽을 이마 방향으로 5회 끌어올린다. 스텝 5. 전체 손가락을 이용해 눈썹 선을 따라서 얼굴 측면으로 밀어주면 오뚝한 코 만들기 종료. 챕터 2. 깨끗하고 매끈한 코 만들기. 코의 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코 전용 마스크팩. 스텝 1. 스팀 타월을 코에 대고 5분간 지그시 눌러 모공을 활짝 열어준다. 스텝 2. 모공 속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블랙헤드 제거 전용 마스크를 코에 붙여 코 깊숙이 박혀있는 피지와 블랙헤드를 자극 없이 부드럽게 녹여준다. 스텝 3. 10분 후 마스크를 떼어낸 뒤 검정 면봉을 바깥쪽에서 안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둥글리며 코에 몽글몽글 올라온 피지와 블랙헤드를 닦아낸다. 스텝 4. 5분 동안 냉장 보관한 모공 타이트닝 전용 마스크를 코에 붙여 노폐물이 빠진 모공